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된 교육 불평등, 저출생 초고령화 등 심화된 사회 문제. 2023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공영방송 EBS가 편성 대혁신에 나섰습니다. 전국민 평생교육시대. EBS는 방송사 최초로 커리큘럼 베이스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매일 3시간 파격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 인문학, 레저 생활 스포츠 등 7개 영역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EBS 평생학교. 100세 시대 새로운 인생 도전을 위한 평생학교를 개교합니다. 명실상부 다큐멘터리 명가 EBS.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한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인구 절벽, 독서율 저하, 교육 격차 등 대한민국이 마주한 사회적 과제를 집중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K. 주제별 10부작 시리즈 다큐멘터리와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해법을 마련합니다. 또 국내 각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고향민국을 매일 편성. 지역상생 프로젝트의 첫걸음을 뗍니다. 유아 어린이 대표 채널 EBS. OTT형 유아 어린이 교육 콘텐츠를 대폭 강화합니다. 커리큘럼에 기반한 어린이 문해력 콘텐츠 똑똑 문해력 박사. 교과별 놀이 수업에 스토리텔링을 더해 기초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곰기와 처음 수학, 웃기는 처음 영어. 탈 것을 통해 배우는 과학적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처음 타요 싱싱싱. 연령대별 커리큘럼과 OTT형 교육 콘텐츠를 통해 미래 세대와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신규 콘텐츠들이 EBS의 프라임 시간대를 책임집니다. 세계 역사를 뒤흔든 인물을 집중 조명하는 인물 사담회. 지식인과 셀럽이 함께 떠나는 문명사 여행 만국 견문록. 중장년층 맞춤형 운동 솔루션 프로그램 귀하신모. 자연 속 나만의 집을 짓고 사는 지구촌 사람들의 이야기 숲이 그린 집이 매일 밤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또한 그동안 TV를 떠났던 MZ세대를 위한 실험적 콘텐츠에 EBS가 과감히 도전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교육공영방송 EBS. 2023년 편성 대개편을 통해 EBS가 수신료의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